오늘은 다른 축구팀이 왔네. 저 그리로 어서 얻어오는 거죠. 분명 다른 애들한테 고기가 있는데 나한테 없네.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치킨? 치킨? 저 너무 속에 기름. 저 소고기를. 그릴을 얻고 싶은데. 고기를 얻을 방법이 없네. 나도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야. 어, 고기다. 끼어들게 한 것 같아서 뒤로 빠졌어. 우선 깨 너는 너 you first. 어, 오징어인가 본데? 오징어와 소고기를 같이 얻어가야겠어. 여기 갈라마 할게. 갈라마. 오징어? 원 칼라마. 아, 원, 아, 원 칼라마, 원 and beef. 예, and beef. The rice little bit. Okay. Yes. Rice a little bit. Yeah, please. Oh. 저 새끼. 와우, 저녁을 씨. 와우. 미쳤다리. 자, 이제 물만 가져오면 됩니다. 물과 제로코크를 씨. 야무지게. 물과 제로코크를 야무지게. 맥주도 주네. I want water and one coke, please. Coke, Coca-Cola. No, no sugar coke. Do you have it? No sugar coke. Do you have it? Yes. No sugar coke and water. And I want one booze, please. Merhaba. Merhaba. Oh. And one more too. Okay.
So walk on the other side, I'm bringing. Okay, okay. 나설쌤. 예, 나설쌤. 예, 저기. 여기, 아, 맞다, 맞다, 맞다. Not yet, yeah, play League of Legends, not yet. Because your PC in your home. Okay. Yeah. Thank you so much. 드셔켜 드림.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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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아따 저녁을 든든하게 먹겠네. 어우 야 이게 다 공짜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이게. 이게 너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너무 그리울 것 같아. 스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축구팀이 또 다른 축구팀이 왔네요. 약간 또 역시나 우크라이나 팀으로 보이는데 역시 안탈리아는 축구팀의 성지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아, 공짜가 진짜 많아. 매일 기름진 거 안 질리냐고? 그 정도로 기름지진 않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고추장 소스가 있잖니. 약간 카레 파스타네. 카레 스파게티. 이채이가 먹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한국 지금 시간 늦었죠? 나야 셧다 키니까 좋긴 한데 여러분들은 들어오시기 좀 빡셀 듯. 오징어. 야, 오징어. 맛있다. 우리나라 그냥 통 오징어네. 이 호텔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호텔을 내가 찾았었다니. 아, 내일 호텔 가면 여기 그리워지는 거 아닌가 몰라. 소고기도 맛있고.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안에 베이컨 있고 밖에는 되게 큰 고추가 있고 안에 토마토 베이컨. 딱 고추튀김 그 육즙 터지는 맛에 안에는 온갖 아삭아삭한 야채들이 있네요. 아유 먹을 맛 좋다. 소금구이. 잡고추 소금구이 봐.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있어요? Are you still in today? 네.
할게요. 언제 가요? 오늘은. 오늘 가요? 네. 알았어요. 그 엑소를 좋아하던 우리 여성이 와서 인사를 건넸네요. 땡큐 엑소. 여기서 외국 애기들은 실컷 보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인형같이 생겼다. 혼혈이 진짜 예쁘겠다. 나은이도 혼혈이잖아요.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스위스 사람이던가? 사유리 누나 아들도 진짜 이쁘더라. 뭔가 위아도 월드야. 섞이니까 일본 애들도 혼혈이 좀 이쁘더만. 내가 그리고 비행 공포증이 좀 심하잖아 형들.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봤어. 뭐냐, 그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위스키 그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벨트에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씩 활짝 먹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하나 사야겠어. 철 그거. 그래서 비행기 딱 타기 전에 홀짝홀짝 먹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잠들어 버려야겠어. 수통 그렇지. 히플라스크. 그러니까 왜냐면은 위스키를 주는 게 비행기가 다 뜨고 나서 어느 정도 때 주잖아. 그때가 솔직히 빡세고 힘든데. 물론 중간중간도 힘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신과 약보단 술이 난 것 같아. 최악이 내가 정신과 약이랑 술이랑 같이 먹어서 부작용이 확 생겼던 거잖아. 차라리 술은 깨니까. 차라리 술은 깨니까. 괜찮지 않을까? 히플라스크. 맥주는 너무 오줌 내렸고 위스키가 짱인 것 같아. 그래서 센 위스키 딱 허리춤까지 아니고 가방에 넣어놓고. 왜냐면 유리나 생수는 갖고 못하니까. 그건 될 것 같아. 철 뭉칠 가방에 넣어서 타면. 아, 애기들 이쁘다. 아, 좋아. 맛있다. 어우, 볶음밥.
터키 음식 내 스타일이야. 존나 맛있는 철판 볶음밥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이 제일 맛없는 나라가 어딘가? 영국? 진짜 가면 먹을 거 없는 나라. 영국? 영국은 왜 먹을 게 안 유명한 거야? 루미낙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기 플라스크 비행기에 못 따지고 다. 왜요? 이 플라스크 아니더라도 그냥 위스키 담는 그냥 조그만 뭐랄까? 케이스 그 정도 가지고 타도 안 돼요? 액체류가 안 된다고? 이제 액체류 안 되긴 하지. 근데 그러면 아예 시브레 비행기 이륙 전에 마셔버려야겠다. 들어가서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하나 산 다음에 이륙 전에 하나 그냥 마셔버려야겠다. 출발하기 전에 좀 취해가지고 출발해버려야겠다. 라운지에서 원샷 후려버리고 그렇게 해야겠네. 오키도키 좋은 정보. 영국이 근데 음식이 맛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영국은 왜 음식이 맛이 없는 걸까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 안개 낀 날씨라 농작물 발달이 안 돼서 그런 이유가 정말. 콜라입니다. 콜라. 쌉쌉쌉. 축구팀이 진짜 많이 온다. 야, 그리고 호텔 예약할 때 구글에서 검색하잖아? 그러면 아고다, 호텔스 컴바인 뭐 각종 세계적인 어플 다 비교하는 게 나온대. 그래서 똑같은 호텔이어도 어플별 최저가가 나오더만. 그러면 가장 싸게 해주는 어플에서 구입을 하면 된다 이거야. 부킹닷컴도 있고 꽤 많더라고. 아니 걔네도 그거에서 광고 받고 스트레스 띠먹으니까. 좋은 거겠지? 역시 내 주변에 꼬맹이들이 몰려왔구만. 나를 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새끼는 뭘까?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보여 여러분들. 빗줄기도 밖에 약해졌고
바람도 서늘해졌어.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체크아웃 할 때 맑은 하늘 보면서 딱 숙소 이동. Let's go. 맛있어. 아, 이거 콜라입니다. 다 먹고 먹을 거예요, 일부러. 아, 이건 배서 먹어. 비어서 먹어야 돼. 한 번에 먹어야겠다. 개꿀맛. 그러고 보니까 어제 방종하고 나서 호텔 로비에서 한 아저씨가 자꾸 내 핸드폰 보여달라고 보여줬더니 졸라 신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갤럭시 폴드 3라고 폴드라고 했더니 그거 같이 유튜브 보면서 막 이 터키에도 입섭님이 있더만. 터키에 입섭님이 있어. 그 전자제품 리뷰하는 유튜버 구독자도 170만인가 돼. 그거 같이 보면서 와 막 하면서 자기도 원래 삼성이었는데 지금 아이폰인데 다시 갈아타고 싶다고 얼마냐고 막 그러더니 한국은 최저임금이 얼마네. 그거부터 해서 보통 못 벌어도 한 달에 한국에서 일하면 얼마 벌 수 있냐. 최저. 그래서 애들아 나 200이라고 얘기했거든? 틀린 말은 아니지? 200. 그건 맞지? 그냥 뭐 알바나 이런 거 똥똥 뛰는 거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면 아 알바만 해도 200은 벌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기했더니 존나 놀리더라고. 터키 돈으로 바꿔가지고 200만 원을 이제 리라로 바꾸니까 아니 이걸 한 달에 버냐고. 한 달이라고. 와 놀래더라. 핸드폰 얼마냐 그랬더니 250이라고 그랬더니 에? 아니 한 달 월급이 200인데 250을 쓰냐고. 존나 놀라던데. 근데 어떤 직업이든 빡세게 돌려버리면 여러분들 500 이상은 하죠. 예를 들면 택배 상하차, 뭐 편의점 알바, 뭐 배달, 뭐 딜러. 아니 뭐 어떤 직업이든 자기 하기 나름이지. 하기 나도 마찬가지지. 같은 BJ여도 어떤 애들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거는 사바사다 사바사. 그러니까 배달은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다며 한 달에. 진짜 신기하다. 호텔에 고양이 있는데 아무도 안 쫓아내. 로비. 요즘에 그거 있대요. 명품 신상 나올 때 줄 서는 거 대신해주면 한 달에 450번대요. 아 진짜? 줄 대신 서주는 알바?
바로 채워주시네. 샤넬 이번에 팬트 줄 레전드라고? 신상을 먼저 살려고 하는 거야? 리셀러들이라고? 아, 리셀 하려고? 컴투 아다나 플리스. 컴투 아다나? 아다나 웨어 이즈 아다나? 도시 이름이야? 아, 여기서 오른쪽? 후아유? 클로스 투 안탈리아 메이스? 안탈리아랑 가깝다고? I'm from Turkey. How can you see me? This is a Korean platform. How can you see me? Do you know me? How can? It is a very surprise. You foreigner, Turkish, right? I'm a fan of Korea. Ah, sounds good. Are you married? How old are you? 내가 봤을 때 시청자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음식은 너무 배불러. 나 뭐 먹고 나서 말게. 별다른 거 안 먹어. 15살이라고? 자라. 어우 추워. 비는 그쳤나베? 이 모든 게 다 공짜. 진짜 미쳤다. 술도 공짜, 밥도 공짜, 시설도 공짜. 단돈 10만원. 10만 How long will you stay in Turkey? Okay, Mace, are you real Turkish? So DM to me, okay? I don't believe your chat because something alone guys, many alone guys in chat.
I cannot trust you, alright? If you really are a Turkish woman, please direct message Instagram to me. Okay.됐어. 진짜 터키 사람이면 인스타를 보내겠지. 물론 그럴 일은 없다고 봐. 믿지 않아? Yeah, see you. 어, 배부르다. 잘 먹었다, 쿠나. 1층 바로 올라가 볼까? 오늘 밤 10시에 가라오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귀여워. 너무 예뻐. 칠라 조심해라. 역시 내 전용석을 움직이겠어. 아, so heavy, so heavy. 여기가 딱 좋아. 디엠 보냈다고요? 디엠 볼게요. 진짜 왔네? 근데 팔로워도 22명이고 게시물도 0이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낚으려고 장난치는 거야. 사진도 어디서 도용해 와가지고 한국 비스꾸레만 사진. 꼬맹이 똑같이 똑바로 와. 어서 도용해 와가지고. 아, 그리고 내가 착각을 했어. 왜 안탈리아에서는 외국으로 갈 수 없는가? 안탈리아는 국내선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안탈리아도 국제선이 있는데 내가 검색한 항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만 검색해 본 거지. 안탈리아에도 국제선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으면 우크라이나 항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내가 터키 올 때 터키 항공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이제 항공편이 나오더라고. 운항편이.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의 유럽에 한이고 아시아는 직항이 없고 그래서 아테네를 가든 여러 가지 있어. 몰도바도 있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많이 있더라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잘 한번 따져보고 가야겠어요 아 터키 있다가 다른 나라 가면 이제 진짜 적응은 안 되겠지. 따뜻한 데로 가라고요? 지금 따뜻한 데가 있나 유럽에? 가는 곳이 많아도 자가격리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님?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갔다가 자가격리 하면은 난 또 답이 없지. 포르투갈도 가성비가 괜찮다. 스페인과 세비야는 따뜻하다. 아테네를 갔다가 산토리니 찍고 돌아올까? 왜냐면 3월 초에 그 존버님 있잖아 우리 열혈팬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결혼식 사회를 봐야 돼 근데 자가격리 10일 생각하면 10일 정도는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이번 달 말에는 귀국했다가 결혼식 치르고 풍이별이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뭐 좀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리고 내 생각인데 지금 사는 집을 재계약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전세 10억인데 이제 좀 활용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 솔직히 말해서. 막상 한국 오면 어디서 지내게? 뭐 아 당연히 지낼 집은 구해 놔야죠. 근데 이제 지금 집은 워낙 막 지하 뭐 이러니까 2층 정도 크기에 이제 스튜디오 따로 있고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쇼엘링 감사합니다. 맞아, 요즘은 구하기 힘들 거야. 재계약 안 하면 그 집 노리는 BJ 많을 듯. 그렇지만은 않아. 옛날에야 뭐 떼압박 많이 하고 보라 많이 했지만 지금 뭐 집 많이 활용하나? 솔직히 말해서 그치? 이젠 트렌드가 내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 트렌드 자체가 지금도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알던 보라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봉준이가 복귀를 하기도 하지만 뭐 딱히 막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림픽 중계권 있냐고요? 그런가? 아프리카 따지 않았을까? 아프리카 해요. 그러면 감스트가 중계 많이 하겠지. 워낙 아 이번에는 올림픽 그 북경이면 시차도 가까워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 안 힘들겠네. 우리나라 분들도. 예, 저기 예. 밀크 쉐이크? 미? You like milk shake? 아, I like a cosmopolitan cocktail. 밀크 쉐이크. 동계면 별로. 근데 도쿄 올림픽도 그렇게 인기 없지 않았나? 확실히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전 세계적인 그걸 갖고 확실히 월드컵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올림픽이 세계적인 관심은 가장 큰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내가 봤을 때 월드컵, 그다음에 슈퍼볼,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그렇지 않나? 맞아. 슈퍼볼은 미국에서만 인기 많나? 올림픽, 월드컵 이런 부류도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미디어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볼 게 많이 없었다고. 뭐 영화, 뭐 TV 채널 해봤자 몇 개. 이러니까 축구가 열리면 온 국민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눈이 돌아갔다면 지금은 다들 그냥 자기 거 보고 싶은 거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사람들이 각자 할 게 많아졌어. 각자 정신 쓸 게. 옛날에는 뭔가 다들 좀 대동단결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급으로 관심 없지 않나? 지금 당장 오늘 개막이지 않아요? 근데 뭐 쇼트트랙, 쇼트트랙 말고 뭐 그렇게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한 자리에 모여서 TV 보던 시대가 지났다. 맞아.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응원하면서 막 맞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각자 기사도 없어? 아, 나 때는 말이야. 컬링, 쇼트트랙, 피겨 이 정도 아닌가? 피겨 우리나라 금메달 그 후보가 있어요. 김연아 이후에 없지 않나? 형님 오늘 BTS 갔습니다. BTS가 그거의 줄임말이지. 이상한 이상한 거지.
진짜 터키에 맞네. 야, 방금 채팅친에 진짜 터키 15살 여자에 맞다. 지금 나한테 인증샷 보냈거든. 진짜 맞긴 하다. 근데 15살인데 어떡하노. 아, 귀여워. 아장아장 걷는 거 봐. 와, 개 귀여워. 지금은 못 볼 걸 19금이라 결혼할 때가 되긴 했나 보네. 아, 결혼. 아, pardon. One more. 예, 코스모폴리탄. 예. 근데 결혼 막 아무리 상상해도 형들 결혼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 막 지금도 이렇게 막 해외에 와 있고 막 앞으로도 그럴 건데, 내 생각으로는 3월 초에 결혼식 사회만 보고 준비해서 다시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막 결혼해서 못 살 것 같아. 뭔가 정착하고 막.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또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어떤 한 여자를 바뀌어서 만나서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겠지. 우선은 역마살 꼈다. 근데 여러분들 해외에 나오기 전에는 존나 무서웠거든? 근데 막상 나와있으니까 비행기가 무서웠던 거지. 뭐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말 좀 안 통해도 뭐 돈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큰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형, 근데 형 외국에 혼자 있으면 안 외롭냐? 아, 이게 존나 아이러니한 건데 한국에 있을 때도 안 외롭다는 생각은 안 했어. 거의 맨날 외로웠어. 이게 외롭다 안 외롭다의 기준이 사실 여러분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막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막 이랬으면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난 이게 내 지론이거든. 사랑? 존나 뭐 근데 결국에 여자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애가 있어도 외롭고 뭐 그런. 맞아, 한국에서도 막 사람 막 만나고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좀 편한 것 같긴 해. 외국 한국에 있을 땐 차라리 남의 시선 신경 쓰고 이런 게 좀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그런 건 없어져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바쁘게 살면네. 솔직히 좀 이렇게 핸드폰 안 보고 이렇게 한 일 없어. 그러다 나중에 고독사 하는 거 이러는데, 고독사 안 하면 뭐 어때? 고독사가 별거냐. 혼자 죽는 게 고독사인데, 죽으면 땡인데 무슨 뭐 그럼 뭐 가족들하고 같이 손잡고 죽으면 뭐 아름답게 죽나. 에이, 그런 것까지는. 그리고 뭐 벌써부터 죽을 걱정을 하냐. 잘 때 되면 요즘 무지하게 외롭던데. 그래서 하루에 이제 에너지를 다 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누워서 바로 잠들지.
가정을 꾸리고 애가 생기면 또 달라져요. 그러겠죠. 아이고. 조용히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너가 오만 상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임. 그건 맞죠. 생각이 존나 많죠. 100개 고맙습니다. 조용히 님. 조용히 조용하게. 조용히 님 고맙습니다. 조용하게. 코스모폴리탄. 고맙습니다. 한국은 지금 몇 시야,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게 돼. 새벽 2시야? 라이브인 줄 알았네. 결혼 안 돼. 여러분들 저는 결혼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뭐 저는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저는 결혼은 생각이 없습니다. 딜레이 없을 텐데. 방송이 최군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이래 하나 저래 생각 하나. 방송이 좀 재밌긴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뭔데 이렇게 방송에 막 목숨 걸고 하나 싶은데 이게 존나 웃긴 게 존나 매력적인 게 안 되면 X같아. 그래서 막 더 잘하고 싶고 막 이게 막 생겨 막 외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있냐고요? 외국 와서? 아니요? 없어요. 풍이별이? 풍이별이, 풍이별이는 보고 싶네. 얼마나 됐다고? 하정이 이채희가 결혼하자면 함? 우선 질문 자체가 똥인데 안 하죠. 해외 나오니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혼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왔으면 두 번째 때는 모르겠어. 근데 처음이잖아. 내가 첫 해외여행인데 누구랑 왔으면 누구한테 의지했거나 또 누군가한테 짐이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지켜줘야 하거나 뭔가 되잖아. 근데 확실히 혼자 하는 게 좋아.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해내고 하나를 못하더라도 내가 못하고 오롯이 나의 경험으로 하루하루 만드는 게 좀 좋아. 답답해도 좋아. 내가 답답한 거라서. 그래서 내 생각인데 해외여행을 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같이 오면 존나 싸우던가 존나 친해지던가. 잘 맞으면 진짜 서로 너무 의지되니까 친해질 것 같고 안 맞으면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엄청 멀어질 것 같고.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이런 해외여행 말고 막 진짜 막 가이드 끼고 무슨 그냥 몸만 가면 되는 해외여행에 뭐 싸울 일도 없지. 뭐 다 해주고 막 이동해주고 하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해야 되잖아 지금. 비행기 티켓부터 해서 내가 가이드 하나라도 받았냐고. 유심카드
하나도 안 받았잖아. 어디 명소 그것도 아예 무슨 뭐 한국 사람들 많은 곳도 아니고 완전히 한국 사람 보기 힘든 곳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완전히 막 내 던져진 기분이 있는데 회사 재밌어. 재밌어. 내 스타일이야. 무지성열. 그치. 나즈 만난 것도 진짜 그거. 영어는 한 적 없어요. 영어는 안 했고요. 와서 지금 조금씩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재밌어요. 밤마다 구글 지도 보면서 여기 막 하는 것도 재밌고. 맞아. 혼자 온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새벽 2시에 켜도 봐주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예 혼자 온 건 아니지. 블랑스와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조 여행에서 방송 영감도 얻고 화팅. 블랑스와님 감사합니다. 담배를 좀 이따 피울게요. 고맙습니다. 나도 내 영어가 더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세르페. 근데 진짜 해외 1년 살면 영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생존 영어라서. 터키 이틀 차이는 진짜 통화오더라. 적응한데 가지고. 한국 사람만 만나도 막 눈물 나고. 나 운전 못. 운전 못. 저도 알람 4시로 맞춰놨다가 깨서 들어오고. 아 진짜 10시에 킬 줄 알고? 몽골 아재 보고 온 게 존나 웃기. 그러니까 한국인 만났다고 막. 아 안탈리아 끝나면 어디 가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로 가게 될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천천히. 다행히 국제선이 있더라고요. 국제선이 있어가지고 그 국제선 보면서 이제 내 맘대로. 근데 이것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 형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운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쿤 조용히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지성 여행은 시청자 욕심내지 말고 편하게 해라. 시청자 욕심은 근데 조금은 내야 돼요. 제 스스로한테도 그게 맞아요. 그래야 좀 뿌듯하지. 그리스 가려면 비자 따로 받아야 돼? 아니던데? 한국 비자면 어디든지 그냥 갈 수 있던데? 한국 가는 거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이제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내려놓으면. 그래서 사실 오늘도 내려놨으니까 중간에 끈 거야 형들. 시청자 2,000명 날렸잖아 지금 600명으로. 그 BJ한테 엄청 큰 거야. 근데 아까 방송 계속 켰으면 아마 지금쯤 나는 이렇게 골로 갔을 거야. 근데 그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딱 킨 거지. 쉽지 않아. 아프리칸 족 같은 문화가 있어서 시청자 좀 적은 거 있으면 개 미친 개거품 물고 달라들거든. 뭐 망했네 뭐네. 야 오죽하면 방송 시작할 때 시청자 캡처해가지고 이간질하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BJ들도 거기에 소가 넘어가고. 근데 굳이 그런 거에 노출되고 싶진 않아. 근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뭐 졸까 뭐 니네가 뭐라고 하든 씨발 내가 행복한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하고. 맞아.
족같은 문화라고. 족같은 문화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요즘에 커뮤니티 못 보지. 네이버도 안 보는데 무슨 커뮤니티를 봐. 투표하러 이제 아 국내 들어가면은 3월 그 10일 대선인가요? 그 투표는 하고 다시 나올 수 있겠다. 내 맘 같아선 일본도 가보고 싶고. 아 앞으로 여행하다 보면 더 성숙해질 듯.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살까지 앞으로 한 4년은 한번 이렇게 해외로 계속 좀 해보는 게 어떤가. 큰 손만 유입되면 지금 딱 좋은데. 아 투표 전에 잠깐 가요. 우리 존보 형님이 결혼하셔서 결혼식 사회부로. 후님은 대만이 왠지 어울려. 대만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니 한번 터키 가보니까 여러분들 대만 일본은 뭐 껌이요. 제주도요. 제주도 인정? 아 12시 가면 비행기를 타보니까 맞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해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싹신 쑤셔가지고 못 돌아다니지. 가이드 끼고 그냥 경치나 보고 어 좋네 가세 이러겠지. 근데 지금 아직 그래도 젊은 나이니까. 세계 나이로 34살이니까 아직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36인데 한국은 34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36인데 세계 나이는 34이야.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두 살이 더 많아. 그지 같은 문화야. 결혼할 거냐고? 결혼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결혼 안 한다니까? 할 마음 없다니까? 그럼 또 족같은 또 레파토리. 응 못하는 거야. 지겹다 씨발.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해외에서 한국 욕하는 게 너무 편한데. 우리나라였으면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술 먹고 욕하면 쫓겨나지. 어 저 손님 죄송한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백날 욕해도 얘네들은 뭔 소린가 싶겠네. 그건 좋네.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욕 다 알아먹는다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무리 싸다고 하지만 1박에 10만원이고 숨만 쉬어도 하루에 20-30만원 나가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지. 별풍 쏴주시는 분들,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해외여행 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을 못하고 오는 거니까 아예 매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나마 좀 똔똔히 계속 맞춰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감사해야지. 욕해도 이제 억양없이 그냥 책 읽는 듯이 말하라고요? 알았다 시발려나. 족같은 연아. 터키에서 풍선 환전하는 게 지금까지 흑자냐고? 에이 풍선 체크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와서. 지금 네이버도 안 보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런 건 알아. 그냥 느낌상 그냥 체감상. 근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진 않을 거고 그거보다 그냥 밤마다 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들 저 터키 와서 한 10일차 때까지는 밤마다 존나 약간 울었거든요. 밤에 무섭고 막 옆방에서 쿵쿵대면 존나 무섭고 막. 근데 지금은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적응하고 있나 봐. 많이 적응한 것 같고
군이 없는 동안 한국은 많이 변했음. 예? 고작 3주 만에요? 피아노 소리 좋네. 형 앞으로 그러고 다니자 존나 힙해. 확진자 수치? 아 그러게. 2만 달이에요 확진자. 아 근데 그렇게 방역을 빡세게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방역 빡세게 하는 나라 아니야? 마스크 기본 다 써야 되고 영업 9시까지 못하고 인원수 제한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빡세게 하지 않아? 대만이 더 빡세게? 대만은 어떻게 하는데? 대만이 더 빡세게 아예? 아 대만 출입국을 막았다고? 아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근데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형들? 코로나는? 올해까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안 끝나? 아니 근데 뭐 코로나가 끝난다는 게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거리 두기나 지금과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거야, 올해까지는. 그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은 계속 가되, 이제 내 말은 그 4단계 거리두기, 영업제한 이런 거는 풀리지 않겠냐는 말이지. 아까 누가 터키로 한국인 게스트 불러보면 어떠냐 그랬는데 별로 좋은 선택 같진 않아. 뭔가 왜냐면 우선 시청자들한테 자체가 우선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너무 막 멀리서 와준 게스트이기 때문에 막 이게 괜히 또 말 나올 것 같고 또 여자를 불렀으면 뭐 둘이 뭐 했네 뭐 했네부터 막 감당해야 될 좀 그게 너무 멀어버려. 햄버기 터키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여기 사람들 만나야지. 나지를 만나고 3월에 한국 가니까 그때 술 다 공짜다. 여기 있는 술 다 공짜다. 몇몇 술 빼고 미쳤지?
Pardon? Can I get the tequila? Tequila? Yeah. Two shot, please. Yeah. 세 샷 드림. 너무 신기해. 다 공짜야. 밥 공짜지. 내일은 그래서 5만원짜리 한번 가봅니다. 5만원짜리도 좋을지 난 너무 궁금해. 그래서 내일 5만원짜리 갑니다. 1박에. 5만원짜리도 갔는데 좋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데라서 토요일에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에는 클럽 한번 가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게스트 있고 10만원이면 우리나라 50만원? 50만원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 뭐 다섯 배는 아니고 한 20만원? 아, 되실게요. 진짜, 네. 예. 크, 데킬라 나왔어. 공짜. 미쳤다. 아, 일요일에 모실 게스트분은 한국에 와본 적도 있는 카자흐스탄 분이십니다. 한국말 하세요. 한국말 해. 그녀의 이름은 세라. 저녁 뭐 먹었어? 난 청국장 먹었어. 나? 졸라 많이 먹었어. 졸라 맛있게 먹었어. 가라오케 언제가 노래 저 듣고 싶네. 여기 시간으로 10시에 온다니까 아직 1시간 반 남았네. 티켓 한잔 합시다. 호텔 룸서비스요. 웬만하면 밤에 그냥 야식 안 먹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블랑스와님이 별풍선 100개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먹어. 엄마가 스타르페 블랑스와님. 그건 좋은 것 같아. 밤에 야식 안 먹는 거. 나 한국에 있을 때는 뭔지 알지? 배 안 고픈데 그냥 유튜브 보다가 먹방 보면 땡겨가지고 시켜먹는 거 있잖아. 또 강남은 또 오지게 빨라요. 시키면 다 오니까. 신라면 파는 데 있습니다. 여기 안탈리아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 한국 노래방도 있습니다. 150km. 신라면 먹으러 150km 가야 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150km. 파묵칼레 가는 길에 있습니다. 신라면 먹으러 150km. 안 먹고 말지. 근데 내가 한국에서 챙겨온 스프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면만 구하면 끓여 먹으면 되긴 하는데 뭐 아직 그렇게까지 막 한국 음식이 그립고 그렇진 않아. 워낙 스프가 있어. 비행기로 배달. 요즘 진국이랑 최군형 여행겔에서 많이 언급되더라. 여행겔이란 게 있어? 여행 갤러리라고 있어? DC 인사이드? 제키르. 어, 그런 게 있어? 확실히 내 핸드폰 이게 그 첫날에 공항 올 때 유심 넣은 거거든. 아직까지도 쓰는 거 보면 방송폰이 유심을 졸라 잡아먹는 것 같아, 데이터를. 왜냐면 이거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보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남아돌아. 그리고 방에서는 와이파이 잡아서 보니까 이건 남아돌아. 근데 확실히 이 핸드폰이 방송은 주구장창 돌려버리니까 이게 진짜 데이터 잡아먹는 괴물이고,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제 여행방송 보시면서 터키 여행을 좀 꿈꾸신 분들도 있으려나? 최군이 여행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터키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좀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네. 무조건 간다 터키? 좋아요. 스피님 감사합니다. 일본? 일본도 가야죠. 근데 일본은 카메라는 좀 빡셀 것 같긴 해. 카메라는 좀 빡셀 것 같아. 워낙 그 나라는 좀 프라이버시가 좀 그런 나라니까. 셰익스피어 꼭 갈 거라고. 민성이 형은 워낙 일본어가 되니까 그 형은 또 나름대로 어떤 좀 상황에 유두리 있게 그게 되겠지. 안탈리아에 카페 부부라고 한인 식당도 있네요. 카페 부부? 어딨지? 부부 죽은 얘기밖에 없는데? 카페 부부? 부부. 트립 어드바이저. 한국인이 하는 건데인가? 잠깐만, 구글에서 검색해서 지도 확인해보자. 얼마나 가까운가. 아직 흔하? 카페 부부 안탈리아. 23km네? 아, 여기 있는 거구나. 아, 그럼 올림푸스 가기 전에 한번 가야겠다. 올림푸스 가는 길에 있네.
야 뭐야 김밥도 파네? 제육볶음에? 오호 고마워 너무 좋은 정보인데? 떡볶이, 김밥, 닭갈비 라면 이런 곳이 있었구나 9시 영업 종료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인데요. I don't understand. 아, I'm Korean. I'm Korean. Is there a cafe bubu? Cafe bubu, yeah. Yeah, if anyone speaking can speak Korean, anyone? No. No. Okay. This day nine p.m. close time. Okay. Yeah, okay. Tomorrow open? Yes. Okay. I'm South Korean, so I hope so busy there. So checking, just checking now. Okay. Okay. See you. 다시 기다림. 아니 한국인이 없는데? 아닌가? 한국인 사장님이 하는 데인데 이제 알바생이 받은 건가 그냥? 근데 가보자. 근데 영업을 한다니까. 간판이 한글이거든? 한번 가보자. 여기 주소. 어차피 올림푸스 가는 길이야. 내가 한번 올림푸스 갈라 그랬잖아. 여기 저장해놓고 가고 싶은 장소 저장. 어차피 올림푸스 가는 길에 있거든요. 야 근데 졸라 신기하다. 나 지금 터키 번호로 내가 전화했네. 나 터키 번호 있네.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당연한 건데 여기 현지 번호를 뚫어놨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영어로 소통 나쁘지 않게 했다. 인정? 그것도 알아먹었어. 에빗? 응? 다맘? 나시죠? 짠짠짠짠짠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짠. 고맙습니다. 한 대 피고 올까요? 데킬라가 좋아. 쫙 오기에는. 고맙습니다, 형님. 한 대 피고 오시죠. 씨가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다음에 해외여행 올 때는 노트북 무조건 신형 사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고프로나 이런 거 찍은 거 무조건 업로드하기. 고맙습니다.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즈가 안탈리아에 김밥집 있다 했으니 따로 물어보소. 안탈리아에 김밥집 있다. 아, 근데 여기서도 김밥 파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아상님 이번에 해외여행 방송 때 꾸준하게 봐주시고 또 계속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이네. 허그키스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해외여행 컨텐츠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그키스님. 테시키울로 애드림. 테시키울. 사울. 고맙습니다. 돼지고기가 없는 게 근데 진짜 좀 신기하긴 해. 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시국이 이래서 대리만족 중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상님은 딱 채팅하는 것만 봐도 연세 있으신데. 터키 발음 정석 같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너무 좋게 봐준다. 어어어. Where's my seat? Your seat. I don't know. Manager, say. I take that. I bring for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대접해드림. 어. 매주로 들리지. Oh my god. My man, yeah. Strong man. Yeah, nice. Yeah. Football. I want. Oh, yeah. Football. More. Karate. Karate. Why don't you take taekwondo? Also, I wanna. Yeah, two tequila. Two tequila. Yeah. Ah, but here. 아 너무 공짜여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돈을 낼 수도 없잖아 공짜인데 내가 일부러 돈을 낼 수도 없잖아 너무 미안한데 아저씨한테 잘 얘기하겠다 잘 얘기하겠다 어떻게 아이고 애기들은 지켜줘야 되니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즐기라고요. 약간 그 한국인 특유의 어떤 그 받고만 있으면 못 사는 뭔가 약간 그게 있어. 그냥 누리라고. 그것도 맞는데 눈치를 좀 보게 된다. 시청자 입장에서 형이 편하게 소통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 쿠란의 신의 명령으로 돼지고기가 금기되어 있다고. 아, 신께서 왜 그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지?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 명령. 참 외국 그 여자 애기들은 백인들도 참 차가워. 그 특유의 그 어른들의 그 무시하는 그 표정 있지. 이거 알지?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들이 내가 인사하자라 그러면 이거 알지 이거? 이거 턱 살짝 올리면서 이거 알지? 어, 적응 안 돼. 애기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누나 같아. 아.
아이고 애기들이 여기 빠를 엄청 좋아하네. 맛있는 막 밀크 쉐이크를 엄청 만들어. 야 그리고 그 나 인스타 그 봤어? 아까 그 우산 사줬던 러시아의 여자애가 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데? 자기 인스타그램에. 강라인님 알았어요. 옷이 야구의 축구의 정체가 뭐냐? 스포츠맨. Right? 아이스크림 달라 그랬다. 아이스크림 없다니까. 삐져가지고 갔어. 존나 귀엽네. 안녕하십니까. 삐져가지고 갔어. 감사합니다. 셰르페. 아, all free. Because I'm so sorry. It's okay? Oh my god. 즐기래. 매니저 형님이. 위스키를 동네 줄게. 잘 봐. 오늘 니네 호텔에 있는 위스키 데킬라 형이 없을 거야. 고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체르페. 잘 봐. 박살 낸다. 봐줘. I wanna FS draft beer. So this is all free, right? All free. No pay. So I'm sorry, worry about this. No problem. Be happy, no sorry. because I have a you know I have a drunk so much. I like this drunk. It's okay, it's okay, no. If I have, you can relax, you can enjoy. We are here for you, you know that. Okay. I believe you. I came on. Thank you so much. Come on. Beer for you, Eric, now. 제시해드리고 영어를 쓸데없이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쓸데없이 막 붙이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아예 안 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는 얘기들 있죠. 종업원 붙잡고 하는 얘기들. 그게 내 일부러 외국 와서는 존나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내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직원이 온다 그러면 10초 전부터 생각해. 여기가 다 공짜구나. 미안하다. 아, 걱정된다. Worry about. 그 다음에 나는 술을 좋아한다. 한 다음에 던져보고 말이 통하면 되게 막 뿌듯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언젠가는 나도 유창할 날이 오겠지. 그럴 날을 위하여. 빨리 늘려야 돼. 내가 그리고 빨리 늘려야지 여러분들이 좋아. 내가 빨리 이 영어가 트여야지 여러분들도 방송 보기가 편할 거야. 자기 스타일대로 하다가 나중에 점점 외국어 늘면 슬랭으로 얘기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뭐 I cannot 이렇게 안 하고 you know 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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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그맨이 언어 금방 배운다 하니까 그치. 약간 성대모사 좋아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와우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 성대모사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영어도 good, good, very good, it's good, this beer is very good, it's very delicious, 그제? 쉐르페 슬랭. 요즘 짧게 얘기하면 슬랭으로 그냥 할 말만. 우리나라 말로 이거 하면 이거네. 저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좀 줄 수 있어요? 이게 정석이라면 된장찌개 뭐 하나
좋아. 뭐 이렇게. 턱치는 얘 아직 8시네. 된지. 된지. 오, 된장찌개. 어. 근데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음식이 살찌는 음식이긴 해. 아닌가? 외국 음식이 더 살찌는 음식인가? 살은 여러분들 잠깐만, 아, 어느 나라가 더 찌는 음식이지? 아, 외국이 더 찌는 음식이겠지? 예를 들면 빵 아닌가? 뭐든 많이 먹으면 그냥 찌는 건가?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잖아. 특히 미국 햄버거. 맞아, 고기는 살 안 찐대. 고기는 단백질이어서. 살찌게 하는 건 이제 밥, 빵, 면. 우리는 짜게 먹는 게 문제다. 코끼리도 풀 먹어. 근데 코끼리는 여러분 뚱뚱하기보다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존나 근육 덩어리 아니야? 코끼리는. 오늘은 나초를 안 주긴 하네. 근데 뭐 나초 별로 안 좋아해. 나 한국에 있을 때도 나초 안 좋아해. 과자를 원래 안 좋아해. 나.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보다 체격이 크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 공룡도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막 이런 애들 보면 존나 크잖아요. 근데 초식이잖아요. 오히려 육식인 뭐 랩터, 벨로시랩터나 뭐 티라노사우루스, 안틸로사우루스. 안틸로사우루스는 초식이다.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가 육식이고 트리케라톱스. 맞아. 맞아, 맞아. 박치기 공룡 이름이 그걸걸? 케파토사우루스인가? 대가리 뒤에 길게 튀어나온 게 그게 부 뭔데 까먹었다. 바 프레드 돈? 뭐 돈 무슨 돈이야? 뭐 돈? 뭐 프로 뭐 맞아 프로토스 뭐 있었어. 트리켈라토스는 이거 꿀 세 개짜리고. 저 공룡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굴리 엄마가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면 아파토사우루스인데 브라키오사우루스 걸. 공룡이를 외우겠냐고? 어렸을 때 공룡 좋아해가지고 존나 공부 존나 했었지. 공룡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존나 했지. 캣톱톱이요? 아, 그리고 제 생애 첫 인생 영화가, 아, 생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주라기 공원 1이었어요. 아버지 손잡고 간 광주 극장. 광주에 있는 극장에서 본 제 인생 첫 번째 영화가 주라기 공원 1. 두 번째 영화가 트위스터라고 재난 영화인데 그 허리케인 영화. 근데 첫 번째 영화치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를 봐버렸잖아.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극장에서. 캣톱톱사우스. 근데 웃긴 건 그 쥐라기공과 함께 같이 개봉했던 게 심영래 감독님의 아기공룡 쭈쭈와 그걸 걸 티라노와 아기 공룡 쭈쭈 뭐 이거였나 뭐 너무했어. 톱톱 사우루스. 쉐르프. 아 티라노의 발톱이다.
시나노의 발표 자기 공룡 같은 그런 거. 안탈리아에 와서 미프 검색하니까 사람이 잘 안 나온다. 확실히 여기 사람이 많이 없나 봐. 이스탄불에선 진짜 많았거든. 아테네로 뜬다. 아테네 갔다가 똑같이 가자. 터키 메타로 가자. 아테네 갔다가 산토리니 가자. 그리스 한번 보자. 몰도바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몰도바.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싶어. 산토리니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올 때 이제 이탈리아 통해 가지고 피렌체. 맨날 한국에 나폴리, 한국이 나폴리 이러는데 진짜 나폴리도 갔다가 프랑스도 가고. 그리고 런던도 가고 축구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래? 방송하면서. 뭔가 이번에 와서 좀 느낀 게 있어. 나한테 외국 공포증보다 컸던 건 비행 공포증이었어. 막상 비행기 타는 게 존나 무섭지. 막상 비행기 타고 내리면 술로 이겨내면. 태양의 후예 찍은 자킨토스 거기도 있고. 남미까지 못 가겠어 솔직히. 미얀마? 미얀마 뭐 임마? 미얀마 가면 레전드 강이 나온다고. 왜요? 방법을 깨달았어. 이제 비행기 타기 딱 10분 전에 위스키를 들이마셔버리면 돼. 너무 끝나. 콜롬비아 최대 마약거리 관광지 있는데 한번 가봐. 뭐 임마? 아 스피나 고맙다. 미얀마는 내리자마자 한국인 한쪽으로 뺨. 왜요? 차별해? 아 위스키랑 이제 약은 안 먹으려고요. 그냥 술만 먹으려고. 약은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우크라이나 아마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에서 위험 국가, 여행 금지 국가로 하지 않았나? 아 용진 캠프 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야 벌써 100개 나라를 갔다 그 형. 100개 나라.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 그 형 여행이나 했을까 막 그런 생각 들더라. 진짜 그 형 진짜 와. 아 돈 따로 받으려고 호구 치는 거라고. 아 안 좋은 거네. 루마니아 볼 거 없음. 근데 여러분들 내가 느낀 건 볼 거 있음 없음은 솔직히 바다 뭐 산 자연이잖아. 근데 물론 지금 뭐 터키에만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건 빅과 송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빅과 송금 님이 11만 1400의 순한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형님 여행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즐거워서 팬갑합니다. 기윽 터키엔 언제까지 있어요? 우선 이번 주까지는 안탈리아 있어야 되고 일정이 다음 주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는 그리스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테네? 말이 안 통해도 사람이 기억에 남죠.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날씨가 문제지 비를 몰고 다니는 군. 저 그리스 갔는데 그리스에 비 온다. 나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콕과 송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형님 항상 응원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우리 빛과 송금 너무 고맙다. 빛과 소금이 아니고 빛과 송금이구나. 산토리니 다음 주에 비 소식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 한번 가면 그 해외 나오기 전에 종합검진 한번 받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내가 느낀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파버리면 진짜 답도 없다. 한국이야 그냥 뭐 다 잘 돼 있으니까 24시간 다 되니까. 근데 내가 와서 느낀 건데 종합검진을 한번 받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종합검진을 한번 받고 조금 조심해야 될 곳이 있다 하면 그게 약 좀 챙겨서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나오면 여기서 병원 가면은 여러분도 나는 오지마. 약이요? 타이레놀 좀 남았고. 근데 여기도 약국이 뭐 잘 돼 있어서. 워낙 비 맞고 돌아다녀가지고. 아유. 기본 예방주사도 다 맞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상비약 챙길 수 있을 때 간단하게 챙겨놓고 한국 와서 건강 챙겨놓고 해외 가는 게 맞아. 아요 우리. Hello. It looks so busy, but can you speak English or not? Hmm? Can you speak English? Little bit, so little bit. Okay. We will play bingo. Bingo? Yeah, it's game. Game? Yeah. Ah, bingo, game. Bingo. Yeah, I know, yeah. I know. Okay. I will play the bingo and after 5 minutes. Uh-huh. Where? Yeah. In the salon B. Downstairs, look at the left, you can see directly. Another people together. Yeah. Okay. Uh-huh. Probably it's 15 or 20 person. Mm-hmm. But I have a video. No problem? No, of course not problem. Bingo? How can I play? Play? We have ticket. Ticket. And I will give the ticket. I will give to you ticket. And we have some screen, and we have numbers on the screen. And you, if your number is on the screen, you are the winner. It's so easy. So and my chef telling you, but English, Russian language, German language, and Turkish. Oh. Okay, I think about it. Okay. Okay, okay. If you want, you can come also. Okay, okay. See you. See you. 야, 아래에서 빙고 게임을 한다고. 어, 되게 재밌는 이벤트네. 오징어 게임 체육복 입고 내려가자고요? 오징어 게임 체육복 입고 내려가서 빙고 게임 하라고? 올레나 연락왔다. 올레나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데? 근데 그건 네 얘기고. 아 온 김에 스토리는 나오는데 내가 올레나 보러 우크라이나 가는 거로 존나 가깝거든. 여기서 1시간 거리거든?
원래나 집 한번 가면 콘텐츠 될 것 같긴 한데 가서 농사일 좀 돕고. 러시아 10만 군데가 대기 중이라고? 그냥 그거 물어봤어. 내가 입국 가능하냐고. 우크라이나 가지마 괜히 구설수 올라. 욕먹을라나 한국에서? 왜 가지 말라는 데를 가가지고. 아 교민들 철수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빙고 게임 어떻게 하지? 빙고? 솔직히 말해서 빙고 게임 노잼인데. 가봐. 빙고 1등하면 100개 준다고요? 가보자 그래. 가보자. 그래도 뭐 아, 어울리다가 현장합시다. 오징어 게임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지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우리 지부. 100개 선입금. 식구 풀고. 이럴 때 써먹으라고 가져온 오징어 게임이지. 그래 한 25명 정도 참여한다니까. 이것도 컨텐츠지.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기 와서 막 영어 쓰고 이래도 존나 당황스러울 때 그 특유의 그 말 있지. 아이고 아 씨바 이거 알지? 특유의 그 한국인 거 나오 그 이것 나오면은 따라한다 얘네들이. 내가 아이고 이러면은 애들이 아이고 존나 아이고. 아이고 뭔지 알지? 얘네들한테 그렇게 들리려나? 난 간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아 의상 근데 존나 관종이긴 한데. 존나 관종이긴 한데.
한층 안 한대고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어때? 이 나라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층 아래야. 근데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하긴 셀카봉부터 이미 관종이긴 하지. 뭔가 관종의 퍼레이드겠구만. 어우 따뜻해. 어우 지렸다. 아 근데 빙고 게임 갔는데 할아버지 할매들만 있으면 그것도 레전드. 가방 두고 갈게 형들. 배터리 어차피 이거 완충이니까. 어우 좋다. 속옷 다 말랐겠다. 아 이거 거울 때문에 그렇구나. 이리 치지. 아 이거 떡관종이네 이거. 씨. 의상 참. 에휴 어쩔 거야 씨. 아 이거 참 떡관종이네 이거. 터키인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기 위한 약간의 코스프레.
헨네르바치. 약간 엄격하다. 빙고 게임하러 갑시다. 해부렀네. 아유. 그다음에 kaldığımız yerden devam ediyoruz. 3. şinkoda ne yapıyoruz biliyor musunuz? 3. şinkoda bilet. Hayır. Ama bir dakika. Bilet üzerindeki bütün numaralar. Oo. 3. oyunda bilet üzerindeki bütün numaraları dolduruyoruz. Evet. Şimdi Türk misafirimizden anlamayan var mı? Evet, anlamayan var mı Türk misafirimizden?
Yapma. Anlamamışsın, bak istersen var böyle bir şey. Ha? Bak çekinmeyin. Tamam, bir daha size anlatıyorum. Üç oyun oynuyoruz, evet.진짜 안에서 안 터지네. 안에 이제 그 마이크 들고 이거 하니까. 확실히 그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건 똑같네. 안에가 아예 안 돼, 방송이.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왜냐면 저 전자 저 있는 데서 늘 안 되잖아. 아씨, 하고 싶은데 이거. 안에 장비들 때문에. 아니야, 어떻게 하고 와. 방송이 안 되는데. 까지 갈아입었는데. Oh, so I cannot broadcasting in there because they are wireless technology system. So some problem, something have a problem in my broadcasting. So okay. I wish in game, but okay, I cannot. No, so okay, no problem. So miss. Okay, no. Understand me. Okay, if you want, you can. Okay, okay. Okay, see you. 네. 아씨, 여기는 된다나? 갈아올게.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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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케 10시에 한 단계. 10시 한다 그래서 왔는데. 아직 10시 안 됐으니까 기다려봐야겠어. 아 씨발 안 똑같은 종이네. 요대로 또 올라가서 혼자 또 술이나 처먹어. 아 안 되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배 안 가죠. 네, hello. I was join the bingo game, but I cannot stream in there. You know, a mic, something EMP.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여길 다 왔네. 다시 또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만만합니다. 얘들은 그랬겠지.
왜 이렇게 왔나? I'm so sorry. I'm again here. I cannot swing in a downstairs because the Wi-Fi is something problem. I change my clothes. Tequila? Oh, it's okay. Two. 아, 어쩔 수 없지. 환복까지 했는데. 첫날에 터키 왔을 때 엄청 알아봤었어. 술 뭐지야? 잼민이들 노는 건 똑같네. 그냥 존나 달리고 존나 도망가는 게 끝이네. 팁 줘요? 그타고 바야지님? 그타고 바야지님이 주시는 풍선 100% 팁 드리겠습니다. 팁 좀 줘요. 10시에 가라오케 열리니까. Pardon? I hear downstairs karaoke tonight. It was Monday. Today bingo. Today bingo? Yes. Oh. Şey yaptım. Şampanya aldım. Nerede? Var. Kokteyl yaptım onlara. 오늘 가라오케라고 얘기했어. 아,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네. 다른 분들 주문해야 되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가라오케가 없다는데? 이상이네. 저 밖에 갈 데도 없는데. 밖에는 연대 있어도 지금 뭐 평일이고 오늘 날씨 봐서 알겠지만 분명히 어제 투모로우라고 했어요. 내 데킬라 하나 가져와야겠다. 오늘이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앉아갑시다. 그게 가라오케가 아니고 빙고였나 보다. 아쉽네. 내일은 뭐 날 밝으면 좋을 테니까 내일부터 재밌게 놀면 되죠.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짠, 옷은 빡귀였는데 대자뷰인가요? 카페에서 술 먹는 거 같아. 애들 소리는 더 못 알아먹겠네. 여러분들 3시 반이네. 아이고. 지금 보는 우리를 기억해. 맞는 말이야. 애기들은 아직 잘 시간 안 돼. 체력이 대단하다. 애기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루 내내 뛰지? 안 지치나? 안녕하십니까. 짠. 평소 30년 전에 저랬다고. 30년 전, 아. 기억나네.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거 소금. 카페에서 술 먹는 거 같아. 아, 옛날에 존나 현타 썼던 때가 술 존나 먹었는데 아침에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등교하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을 때 존나 현타 썼는데. 어쩔 수 없지. 너 오늘 괜히 너무 술 먹고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정도 하면. 벌써 뜨거운 바람 엄청 나오네. 저기에 신발을 이렇게 해놓을 수 없나?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그럼 바로 마를 것 같은데? 냄새 난다고? 그런가? 창문에다 걸쳐놓고 자고 일어나면 다 마른다고?
내가 봤을 때 비 와가지고 더 젖을 것 같은데? 창문을 여니까 자동으로 히터가 꺼지네. 졸라 신기한 시스템이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봬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가라오케 안 한답니다, 오늘. 젠장, 분명히 투마러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젠장. 의사소통이 거의 애기급이야, 씨. 내일 봬요, 여러분들.